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리얼리티 흉가 방송 윤시원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Follow me. 자, 윤시원의 고스트한테 시작하기 전에 이 숲으로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부터 생각해봅시다. 숲으로 지나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야. 숲을 왔다! 숲을 이것은 귀신이 나오는 크지 않소. 아니 크지 않소. 뭐야 이거 크지 않소. 누가 이딴 걸 해놨어 크지 않소에서. 뭐야 이거. 여기서 이거 저주인간인가? 와, 여기 서 있어. 잠깐 망 좀 봐. 시원이 왔죠요? 안녕하세요. 시원이에요. 왔어요. 왔어요. Everyone, 왔어요. 큐. 클로드, 고튜. 안녕 해리. 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시련이 있어야 돼. 와서를 견뎌야 되고, 뀨를 견뎌야 되고, 귀여움을 견뎌야지. 뭐고 지하 봐. 뭐고 2층이 봐. 안녕. 안녕. 너 계세요? 야, 여기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미쳤네. 뭐 때문에 화가 났어? 뭐야? 뭐지? 오, 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온 소리즈도 앤드 라이드가 더스트 컴맨 오버 스튜디오. 옷걸이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하는 곳이었을까? 하숙을 했던 곳일까? 조심해. 왜? 아니 씨, 알려주고 조심하라 그래. 왜요? 왜요? 뭐야? 뭔데? 어떻게 되는데? 창문 어디? 누구 있어요? 밖에 누구 있어요? 야, 밖에 누구 있어? 대답 안 할 거야? 잠깐, 너 좋다. 또 여기는 새로운 끼네. 나 지금 뭐 이상한 세계에 온 거야? 위험한. 위험하대. 2층 올라가는데 위험합니까? 왜 2층 올라가는 게 위험해? 왜요? 시원이 무서워. 야, 진짜. 아유, 야, 저기 잘 들어봐요. 여기를 올라가도 돼요? 위험해요? 하느님. 하느님 찾을 정도야? 오 마이 갓. 아씨,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동원입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저도 맞대. 타이머. 타이머. 난 처음에, 아니, 잠깐만. 일단은 좀 더 확, 물증을 잡아보자. 아줌마인데 이상한 말을 써. 뭐 이런 소리.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쯤에 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아야, 진짜 이거. 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건 원한기고 뭐고 아닌 것 같아. 처음 느껴보는 건데. 어씨, 왜 떨려. 단기! 아파. 정신 바짝 차려. 이봐, 야, 야나 아니지. 저기요, 저기요 다니지. 예, 얘나 아니지. 아줌마. 아, 근처 있나요? 여기지. 아까 전에 내가 소리 들렸다는데. 여기 아래쪽. 아, 이거 진짜 형아들 여기 뭐가 잘못 들어왔나요? 아씨, 야야야,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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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분 안전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들어볼게요. 이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 씨발 뭐야 아줌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문이 닫혔어.
안쪽에서 문을 휙 당겼어. 일단 이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아니요. 어린애는 있어요. 자, 오공을 좀 뿌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오공 뿌릴 거야, 그래도. 죄송하긴 뭘 죄송해.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저 고공 오공 맞아가지고 불난 겁니다. 저 같은 사나이 레전드를 위해서 제 양심을 팔진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곡을 왜 뿌리냐면요, 지금 어린애 영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항상 어린애 영가 애들은 힘이 없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뒤로 밀러주고 어린애 영가고 공을 만져보라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청소년일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방송 못 봐요, 여러분들. 그냥 할머니가 만져도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린애예요. 일단 공 만지면 어린애예요. 무조건 어린애예요. 아저씨가 만져도 어린애예요. 아줌마가 만져도 어린애고 할머니가 만져도 어린애예요. 고종사촌이 와서 만져도 어린애예요. 공 만지면 무조건 어린애입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져 어린애. 넌 어린애야. 만져. 저는 오지랖 넓은 어린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7번이니까 D8번에 전화합니다. 혹시 제 앞에 있는 거 확실하십니까?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해양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처음 나왔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길래. 녹음기 한번 들어봅시다. 와, 존나 깜짝 놀랐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일단 여자예요. 목소리가 남자처럼 두껍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아요. 일단 제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예요. 우기는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한데 나 지금 한마디만 해도 돼? 야, 니네들 무당이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라고 그러고 왜 내가 여자라고 하면 이 증거까지 갖다 대놓고 여자라고 하면 왜 안 믿는 거야? 야, 분명히 딱 소리 들어도 여자 소리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데? 아닌가? 너 여자지?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남자면 1번, 여자면 2번.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남자면 공을 만져줘. 씨발 만지네. 여자네. 여자예요.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아, 여자예요. 저 확실해. 아, 이게 형한테 우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자예요. 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남자면 그 공 만져주세요. 봐, 여자지. 저 지금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난 당신을 듣고. 잘 들어요. 그럼 여자면 만져주세요. 씨발, 만지라고요. 여자네. 확실해요. 제 축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 여자야. 나이는 30대. 당신 여자 애기야. 공을 만졌기 때문에. 호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분. 저 혹시 화내신 건가요, 저한테? 알스노 주면 저 개 뭐라고 승질내신 것 같은데. 많이 화나셨어요. 여성분께서 굉장히 안카해지시군. 제가 거기까지 들었어요. 저 개 쉣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딱 잘렸는데 굉장히 뭔가. 왜요? 여기 흉가는 한매친 여성이 있는 장소의 흉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름 지어주자고요? 허리수. 허리수. 허리수 흉가. 좋은 것 같아요. 당신 다음에 두고 봐. 여성분,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이 흉가는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된다. 제가 곧 도와주러 올게요, 여성분. 망 잘 봤구나. 고마워. 다음번에도 부탁해. 여기 쉬고 있어. 갈게. 이곳은 엄청나게 무서운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띠리리.